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또 지진이 났 내륙이고요. 3.0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90km, 6월 23일, 저녁 1분경입니다. 지금, 후쿠시마의 지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혼슈 섬에서 가능하면 지진이 안 나고, 저는 이제 난세이 제도 쪽에서, 지금 저는 2021년에 이제 그 하반기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8.0 이상의 강진이 난다는 거를 지금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21년에 8.0 이상의 강진이 분명히 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이 후쿠시마라든지 이 미야기, 이 미나미 도호쿠라든지 이쪽 말고, 가능하면은 이 난세이 제도 큐슈 밑에 그쪽에서 나기를 인구 밀도가 적은 곳에서 나기를 바랬는데 계속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났고요. 오늘 이 전에 지진이 또이 사가미 지진입니다. 이 사가미만에서 이 사가미 해저 협곡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여기 굉장히 지금 이 사가미만의 지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 후지산 지진이 6월 17일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1923년도 관동 대지진이 이 진앙지가 바로 이 이즈 반도의 이즈 오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관동 대지진의 1923년도에 여기가 이즈 반도입니다. 그 다음에 지진 난 곳이 여기 사가미만이죠. 이즈 반도의 이즈 오시마에 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즈 오시마 밑에서 1923년도에 그러니까 진앙지가 관동 대지진의 이 바로 이즈 오시마 바로 밑에가 진앙지였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피해 지역이 보시면 우선 먼저 도쿄가 정말 말 그대로 진짜 쑥대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코하마. 그 다음에 뭐 지바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는 가나가와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즈오카 등등 이렇게 계속해서 그 강진 나면서 이제 큰 피해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간또 전역이 피해를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그 우리 요코하마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요코하마도 큰 피해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쿄 말고 이 요코하마 그다음에 이 가나가와현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계속해서 이즈 오시마에서 강진이 있었다니까 이즈 오시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동 대지진의 진앙지였습니다. 그 한신 아와지 대지진 고베현의 그 효고현의 고베시지만 진앙지가 아와지지 않습니까? 그 진앙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관동 대지진의 진앙지는 이즈 오시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그 유념해서 보면서 대지진의 어떠한 흐름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잘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6월 17일 이후로 지금 이 간도 지역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고요. 후쿠시마 지진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지금 한 7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월 7일 날 후쿠시마 3.9죠. 3.9 후쿠시마 앞바다였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또 7일 날3.8 역시 앞바다였고요. 그리고 이제 6월 8일 이때 강진이 4.9 보시면은 여기 많은 그 미야기현에도 피해가 가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어디죠? 여기는 이바라키현에 이렇게 피해가 갔고 그다음에 여기는 군마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어디죠? 야마가타죠. 야마가타에서 그또 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와떼. 보시면은 역시 후쿠시마와 미야기 두 곳이 똑같이 진도 3으로 영향을 받고 있죠. 진도 3, 진도 3. 그러니까 미야기현과 후쿠시마는 같이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 3월 20일이라든지 미야기현의 이시노마키 다그 지진 다 미야기 아니면 또 후쿠시마에서 지진 이번에 다 7점대 다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이었습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좀
진도 2로 약하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봐서 지금 미야기현과 후쿠시마가 영향을 같이 많이 주는 주고받는다는 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월 8일 이후를 또 보시면은 또 후쿠시마에서 6월 9일 2.7 내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3일 또 후쿠시마 3.8, 그리고 6월 14일 또 후쿠시마 3.4, 그리고 6월 15일 후쿠시마 앞바다 또 3.6, 그리고 6월 19일 또 후쿠시마 앞바다 3.9, 그리고 또 지진이 또 후쿠시마 이번 내륙에서 3.0, 6월 19일 오후 3시 47분경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말씀드렸던 사가미만에서 지진 난 거고요. 오늘 6월 23일 3.5, 그리고 다음 지진이 두 번째 후쿠시마 내륙에서 났습니다. 따라서 3.0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이 후쿠시마의 지진이니까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게 후쿠시마의 그러니까 제가 그 이 말씀도 드렸었죠. 구마모토의 지진을 보면 지금 일본 지진 학자분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소위 얘기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들이 보시기에도 대지진의 전조현상도 너무 뚜렷해 보이니까. 근데 지금 그 일본 지진학자분들이 계속 주장하시는 건 이겁니다. 보면은 그분들은 제가 계속 이거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 구마모토에서 중앙 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도쿄를 치는 것까지 인정하겠다. 그래서 도쿄가 위험하다는 걸 인정하겠는데 그 밖의 지역, 이 주거구 지역과 그 다음에 이 난세이 제도, 그 다음에 이 도호쿠 지역, 그리고 저 위에 홋카이도, 그 다음에 주부 지역, 이쪽은 안전하다 이겁니다. 또 간사이 지역도 안전하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사이 지역에 뭐 교토나 그런 데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그렇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모든 일본의 활성 단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의 원전이 다 그 활성 단층 위에 지어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후쿠시마 지금 우리가 보여드렸죠. 후쿠시마 지진이 과연 그 물론 뉴질랜드 법칙이라든지 바누아투의 법칙, 남태평양의 수많은 섬들 뭐의 영향을 받겠죠. 우리가 기존에 뭐 사모아, 솔로몬, 뭐 피지, 통가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로얄지에도 뭐 뉴칼레도니아 많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만 반드시 뉴질랜드 법칙, 그래서 물론 영향은 많이 봅니다. 보는데 이제 그 뉴질랜드와 반드시 그 영향을 주긴 주되, 그러니까 어떤 때는 100% 영향을 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뭐 뉴질랜드의 지진이 후쿠시마 영향을 한 60을 주면 나머지 40은 중앙 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이게 중앙 구조선을 따라서 계속 요동을 치면서 주변 활성 단층을 건들면서, 그러니까 도쿄를 치는 게,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지진들이 그 어디죠? 여기 아이치 시즈오카 야마나시 가나가와 사이 저기죠? 저기 그 사가미만 올 지진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이런 지진들이 오면서 결국에는 도쿄를 건드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그 활성 주변의 단층을 건들면서 이 바로 이 위에 후쿠시마를 건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보십시오. 우리가 최근에 지진은 일본의 지진을 보면서 그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뭔가요? 지금 후지산의 지진은 6월 17일이에요. 그럼 6월 17일 이전의 지진의 특성은 뭡니까? 최근에 바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듯이 이곳 이 지바현과 이바라키의 군발 지진입니다. 계속 뭐 수십 차례 났죠. 최근에. 그러면 이 두 곳에 지바현과 이바라키현의 지진이 계속 난 이유가 뭐냐? 그거는 중앙 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활성 단층을 건드니까 그것이 바로 옆에 있는 지바의 보소반도와 이바라키현을 건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군발 지진이 난 거고요.
그러면서 그 이바라키 바로 위에가 어딥니까? 이바라키 바로 위에가 붙어 있는 것이 후쿠시마예요, 바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 이바라키에서 후쿠시마까지 지금 건들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중앙 구조선 단층대를 따라서 구마모토에서 이제 에이메현이라든지 시고쿠와 그다음에 간사이를 통과해서 아이치 시조가 가나가와 사이타마 도쿄를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바와 이바라키를 활성단층 건드려가지고 이쪽에 군발지진이 나면서 이 위쪽에 있는 이바라키가 또이그 위쪽에 있는 후쿠시마를 계속 건든다는 거죠.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하이니의 법칙 1대 29대 300. 하나라는 이벤트가 있으면 팩트가 있으면 그 팩트 이벤트에 대해서는 29개의 작은 팩트 이벤트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300개의 이벤트 사건들이 있는 건데 역시 이 후쿠시마의 이곳의 지진은 역시 이바라키와 그 지바현의 문제가 이바라키와 지바현의 군발 지금 이 이바라키와 군발 지진의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바로 중앙 구조선 단층대가 치고 다녔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면서 어때요? 영향을 준 거죠. 결국에는 시작점을 우리가 구마모토로 받은다는 거죠. 규슈로. 규슈의 활성 단층이 치고 오면서 계속 간도 지역을 치면서 간도 지역의 활성 단층이 결국에는 지바현과 이바라키현을 친 거고, 그러면서 그 이바라키현과 붙어 있는 후쿠시마를 바로 치다 보니까 최근에 후쿠시마에서 계속 지진이 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뭐냐면은 대지진이 날때 과거처럼 그냥 후쿠시마 한 곳, 뭐 미야기현 한 곳, 홋카이도 한 곳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 전 지역이 한 번에 폭발할 수가 있다. 한 번이라는 게뭐 동시다발적인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지금 이런 거죠. 6월 17일 날 지금 후지산에 지진 났죠. 야마나시 동부와 후지산 동시에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어땠어요?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시즈오카, 아이치, 사이타마, 가나가와 계속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이메까지 쳤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중앙 구조선 단층을 연결됐기 때문에 이미 그 활성 단층들이 이미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미 끌어올릴 만큼 끌어왔어요. 어깨까지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툭 건들면 팍 터지려니 그럴 단계까지 와 있어요, 지금. 2021년 6월 23일 현재.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어느 하나라도 지금 좀큰게 하나 터지면 예를 들어서 미야기현 뭐 이시노마키의 내륙에서 7.2 정도 터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깨까지 올라온 그 활성 단층의 자극점이 폭발을 하면서 만약에 6월 23일 그 미야기현의 이시노마키에서 7.2에 터지면 하루나 이틀 뒤에 후쿠시마, 그 다음에 또 하루나 이틀 뒤에 간도, 또한 2, 3일 뒤에 다시 어디 쳐요? 기이수도, 와카야마, 오사카, 교토. 그러면서 효고현의 고베를 치겠죠. 그러면서 시국구의 에이메현을 치면서 이카타 원전이 터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 카가와 고치, 도쿠시마를 같이 치겠죠. 그러면서 난카이 트러프가 폭발할 겁니다. 그러면서 슈퍼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겠죠. 사가미 트러프와 같이. 난카이, 도난카이, 도카이 같이 있으니까요. 연결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3, 4일 뒤에 큐슈의 구마모토와 미야자키에서 뭐 미야자키의 슈가나다라든지 구마모토 뭐 아소 지방에서 또큰 대지진이 나겠죠. 그러면서 한 하루 뒤에 하루나 이틀 뒤에 후쿠오카의 7점대 강진. 후쿠오카 7점대 강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가고시마에서 또한 하루 뒤에 사쿠라지마가 폭발하면서 가고시마현에 큰 대지진이 나고 이런 식으로 그 대지진이 과거처럼 그냥 한번 탁 크게 무슨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크게 뭐 9.1 대지진이 난 다음에 지진 헤일이 내륙으로 쳐가지고 센다이라든지 뭐 이쪽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내륙을 치면서 미야기현의 7점이 그 다음에
후쿠시마에 또한 8점대, 7점대. 그러면서 또 어지럼 간도를 탁 치고 들어오겠죠. 간도를 치면서 어떻게 칩니까? 간도를 친다는 얘기는 벌써 야마나시 후지산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후지산이 같이 폭발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온타키 화산도 있죠. 그러면서 치고 치고 한 2, 3일 간격으로 계속 치면서 일본 전체가 혼슈 섬, 시코쿠 섬, 큐슈 섬이 절단이 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게제 생각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